이 상태가 이거 소독은 했어요? 그럼요, 그럼 저희 매일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뭐야, 여기 뭔지? 다른 키로 바꿔드릴까요? 너무 정말 두려워가지고, 아우, 진짜. 두려워가지고, 아우, 진짜. 빨리 줘요. 바로 드릴게요, 부모님. 와, 와 날씨 지린다. 와, 여기 매번 이렇게 좋냐. 호캉스는 12시까지 끝났고 직원 체험을 할 거예요. 이제 반 정도 끝났고요. 반이요? 네. 반이요? 이제 직원 식당 가서 먹으면 되죠. 직원 식당에서 밥 먹고. 회복 먹자. 아니 직원 식당 직원이면 직원 식당 가야죠. 직원 식당 가요 여기. 하나. 직원 식당에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아 어쩔 수 없네.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꼴 좋다. 직원 식당 못 날려다가 우리 꼬아밥 먹을 기회가 뭘 좋아. 나 꼴 좋다. 아니 내가 무슨 너네 일부러 고생시켜? 사장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와규 데리야끼 덮밥이랑요. 까르보나라 하나랑요. 아 맛있다. 아. 내가 오늘 와규 떨어졌잖아. 와규 없어요? 와규 있죠? 오빠 해야 돼요.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없는 것부터 먹어봐야 돼. 금방 사라지거든. 어쩔 때. 잠깐 얘들아. 진짜 봐. 진짜 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우와 딱이요? 맛있게 딱. 잘 드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진짜 숙소 몰래 도망가도 딱이지. 이제 사바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가주세요. 치울 테니까. 아 이건 제가 되는 거구나. 그 핸드폰 보안기 꺼놓은 거 어떻게 되세요? 저도 탁치고 승부하겠습니다. 제가 6시간 더 일하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점수를 매길 거예요. 10점 만점으로 매길 건데 10점이다 숙박권을 10장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일단 그러면 네. 앉아서 교육부터 시작. 아, 네. 일단 선글라스 벗으시고. 네, 저희는 피드가 3명이기 때문에. 아, 예. 아니, 어느 세월인데 아, 예. 백수자는 이제 백수자 하기 싫어. 빨리 닦아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 머리끈은 없으시죠? 머리끈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묶어야 하나요?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여기가 프런트 라인이고 들어오게 되면 좋겠다. 어떤 것부터 되는지? 체크인 하는 것부터 될까요? 제 기분 자체가 네. 예약자 중앙.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이게 두부 먹을 거라고 손님 이러주세요. 총 8개 깨졌어. 아 이제 설거지 양이 확 줄긴 줄었네.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은? 저희 저 앞에서 먹고. 아 진짜요? 술도 드시고 카페 한잔 저 끝나고 아 진짜요? 저도 직원 할인 같은 거 있어요? 어이. 왜 걸려요?
그때를 내가 생각하고 와 지금 교육직이라서 완전 성함 여쭤보고 성함 여쭤보고 이거 뒷번호 여쭤보고 네 방 어떤 거 하셨는지 물어보고 물어보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들어간다. 그럼 이쪽에서 해드릴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님.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님. 부담이 어떻게 되세요? 시바드 하는데 체크인 했어요. 아, 체크인 하신 거세요? 택시로스다. 몰라요.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제니퍼가 아마 그걸로 했을걸? 제니퍼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가 5567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오래 걸려요? 죄송해요. 키 하나 만드는데? 네. 오래 걸려요? 죄송해요. 키 하나 만드는데? 네. 아 체크인 하신 거 아 확인이 안 돼요? 키 그래도 기본적으로 두 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구나. 그럼 한 장 더 드릴게요. 키 상태가 이거 소독은 했어요? 그럼요 그럼 저희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안 한 거 같던데? 보여요? 여기 뭔지? 다른 키로 바꿔드릴까요? 빨리 줘요. 바로 드릴게요. 근데 혹시 뭐 따로 또 필요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아, 그 뭐야? 네. 차량 등록은 돼 있나요? 차등록 따로 안 해주신 걸로 확인됐는데 차 등록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뭐였지? 아니면 괜히 지금 말씀 안 해주시고 이따가 네. 확인하시고 저희 프론트 쪽 들려주시거나 전화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아까 전화로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아 정말요? 네. 그럼 차분을 알면 제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봐. 아 번호가 없나? 볼까요 한번? 차분은 따로 없네요 괜히. 여기 매니저님이세요? 네, 제가 지금 매니저로. 아니, 아까 봤는데, 이 두 분은 뽑을지 모르겠네? 네. 두 분은 뽑을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요? 아니, 직원한테 네.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보기만 계시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호텔을 내가 한번 다녀보자. 와, 지금 교육직이어서. 네, 제가 지금 교육직이어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박한서인데 박한서? 네네 기억했다가 네네 아 이 친구 아닌데? 친구인데? 성함이 어떻게 강재희요 강재희 자 필요하신 거 있을 때 전화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근데 저 객실 얼마인데요?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 보니까 원래 금액을 하면은 비싸긴 하네 50만 원 아 비싸게 준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리다고 하면서 근데 아니에요 완전 나 드러난 사람 엄청 쇼크버스는 무척 도대체 심각하게 다 찍으려다 카메라 그냥 내렸어요 아 상황 안 좋아 보여갖고 괜히 했다가 괜히 잘했어 내가 심장이 너무 뛰었다. 더 난리 치고. 50만원 주고 와놓고 누세야. 무슨 잃어버렸어. 얼마나 쓰고 있어. 50만원 주고. 우리 친한 사람 아니죠? 근데 얼마나 저런 손님이 자주 있어요? 저런 분들이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이러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떠시네? 어떠시네? 33장. 고생하십니다. 나머지 7장은 회장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40장. 오늘 이분들이 일한 것처럼 평소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호캉스 오시는 거야? 네. 분들에게 호캉스 선물을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이랑 고기로 좀 주시면 세인트 존스 홍보팀이랑 같이 추첨해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협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세인트 존스 호텔에 돈을 받고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또 좋은 호텔이니 알리는 것도 있으니까요.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근데 김원성 실장님이 설마 친절하게 33장을 33장으로 춤추진 않으실 거거든요? 설마? 저도 사실 유튜버들을 그렇게 막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재밌게 찍어서 올려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좀 있어 보니까 네, 되게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객실은 40장. 어, 서로 채운 걸로. 그럼 이벤트 하나 제가 또
걸어도 돼요? 그만해. 네, 아니 오늘 정말 출연을 많이 하셨어요. 김현수 팀장님이 제가 봤을 때 방송 나가면 진짜 귀요미로 남이로 찍힐 것 같아요. 네. 오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발견해서 같이 셀카를 찍고 인스타에 세인트 존스 호텔을 태그해서 올리면 그러면 이제 뭐 하나 주세요. 이거는 그 40장 객실 별개 별개로? 네 별개로. 네, 일단 저를 알아보고 오시면 저는 일단 도망갈 거거든요. 이건 알아서 셀카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서 잡기 나름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인사로 알아서 승객에 가서 찍어야 돼요. 네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찍으세요 일단. 네, 그런 거 찍으면 잡고 찍어도 되거든요. 아니면 저 멀리 계실 때 이렇게 해도 찍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카운트에 보여주시면 뭐 객실을 업그레이드하든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을 주시든 해주신다니까 그런 이제 소소한 이벤트로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이제 귀요미 찾기 이벤트 또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요. 하여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활동.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끝. 내가 그 전에 한때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세금쟁이 형 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너무 어지러워 진짜. 오 세라 씨야? 나 치지 마 개새끼. 진짜 얘기해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힐링 여행이에요. 아, 뭐 개소리야! 존나 뛰어온다. 개빨라. 뛰어!